사기를 어떻게 치고 그리고 사기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지 전직 그 사기 도박자인 타짜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분을 만나기로 한 곳은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대단하다 씨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그리고 잠시 후 본인이 타짜였다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닐까? 안녕하세요. 백두산. 백두산. 드디어 만났다. 30년 경력의 전직 타짜 백두산 씨. 영화 타짜에서처럼 사기 도박을 치는 기술자를 일컬어 타짜라고 부른다는데 딱 보기에도 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 이렇게 주어본 가장 큰 금액이 지금 한 정도. 글쎄 그 뭐 대충 잡았어 뭐 한 5, 6억 정도는 뭐 쉽게 따고 뭐 그렇게 했죠. 사실 내가 이 도박을 끊지 못할 바에야 내가 기술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알게 된 게 뭐 본격적으로 뭐 수업을 받게 됐고 뭐 그게 뭐 경지에 올랐다고 할까요?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직 타짜의 놀라운 손기술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눈 깜짝할 새 카드를 배열하는 전직 타짜. A4카는 발견하셨습니까? A4카 탄다고 그랬죠. 섞었는데 어떻게 저걸 쏙쏙 셔플하고 다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걸 쏙쏙 쏙쏙 초보자들은 이런 기술에 그냥 A4카네. 꿈도 못 깨고 당하죠. 선생님도 이게 당해보셨어요? 이런 거? 글쎄 저도 이런 과거에 맨 처음에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화투의 기술. 섞었어. 그리고 잠시 후 한번 치는 거예요? 막고를 한번 치는 거예요? 막고. 아니다. 제가 손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바닥에 놓은 펜은? 오, 잘 깔렸네요. 똥 쌌네. 내가 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엔 과연? 아, 3P. 좋은 거 다 갖고 있네. 이 똥이. 대박이다. 왜 이래요, 저렇게? 뭐래 이게? 어쩜 좋은 패만 쏙쏙 가져가셨다. 틀림 없이 제가 속고 그리고 진짜 정정당당하게 이번에는 겁 없는 베란다쇼 PD의 대결 신청. 누가 이기나? 알겠습니다. 백제는 장사가 없는 거. 제작진이 속고야지. 당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베란다쇼 PD 많이 쳐본 손놀림 좋다. 잘하면 타짜를 이길 수도. 합격입니다. 예. 설마 했는데 진짜? 아싸! 먹었다. 이럴 수가. 믿거나 말거나 전직 타짜는 이날 맥을 못 주셨다. 저도 잘하죠. 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수가 없는 그런 도박은 항상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예. 속임수가 없는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 계속 이기면 안 되니까. 너무 당할 것 같은 사람. 예. 딱 보면 딱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흔히들 이 도박 계통에는 꿈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잃는다고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타짜들이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